안녕하세요. 봉마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 333-23번지 2018타경 13693 물건번호 4번입니다. 네, 매각기일은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10시 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단독주택입니다. 자, 토지 191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48평. 네, 감정가 4억 7천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두 번 유찰돼서 2억 3천, 예, 49만 5천 원입니다. 10% 보증금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제 쌍문 고등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근린 생활시설 등으로 주택은 이제 단독주택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본권까지는 차량은 출입이 가능하고요. 예. 그 교통은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물건에 이제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은 없는데요. 후순위 세입자가 등록이 돼 있어요. 현장 가보셔서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도에 좀 어려움은 약간은 예상이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도 지금 건물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이제 아마 리모델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건물은 깨끗한데 예, 세무서나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예, 협동조합 이런 데서 지금 채무가 좀 많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요 물건 한번 꼭 좀 현장 가셔서 탐문하시고 그래 그 다음에 부동산 들리셔서 뭐 시세라든지 이런 거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봉마마 유튜브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